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 안에서도 눈에 띄게 올라주는 또 아쉬운 종목, 그런 것들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시간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장님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봤고요. 세 개의 상황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전기차 신재생 확대에 방긋 웃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전선인데 이제 전기차랑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면서 전선업종이 좀 주목을 받고 오늘도 전선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전선업체들의 이 상승에 대해서 차영수 사님은 또 뇌피셜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장 뭐 어떤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아마존 같이 미래의 어떤 먹거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구산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휴대폰이 전국 어디서나 터지니까 네. 이게 공중으로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각 기지국을 통해서 지하로 수많은 전선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광섬이라는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한다라는 것은 각 그 태평양이라든지 대서양에 네.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 간과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지금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발전소에서부터 가정까지 어떤 전선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만약에 태양광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하게 되면 새로운 발전원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다시 전력을 끌어와서 기존선에 연결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한전선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또 얘기했지만 원전 같은 경우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 전선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한전선이 갖고 있는 기술력, 우리가 전선이라고 한다라면 그냥 아니 뭐 구리 꼬아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 또한 저항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우리 전기라는 거. 저는 물리를 잘 못해서 이런 거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모든 것들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에너지 소모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또 소모를 없앤다는 것도 놀라운 기술력이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대한전선에 대한 어떤 비교 우위 이런 것들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선주들이 특히 이제 전선주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주식들은 이미 기술력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물리 과학 잘 모르는데 문과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전선 이렇게 피복 뜯어내가지고 안에 있는 구리 가지고 뭘 과학 실험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정말요? 안 하셨습니까? 아 예. 아 시대가 달라가지고 모르시는구나. 저는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네. 그 시간에 이제 딴짓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제가 시키고 친구들이 했을 때 하는 역할이었었구나. 그러셨구나. 그때도 예. 그런 위치셨구나. 아니 그러면은 예. 지금 대한전선의 위치는 어디일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로 부각도 받지만 대한전선이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그 호반 건설의 품에 안기면서. 예. 아 뭔가 다양한 곳에 이 전선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예. 이 회사만의 모멘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특별히 원전 관련해서 이걸 갖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3, 4호기 짓는 걸 다시 재가동한다라는 거 외에 아직 뚜렷한 게 나타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원전에다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그럼 안 붙이면 대한전선이 매력적이냐? 매력적입니다. 이걸 안 붙인다 하더라도 대한전선은 대단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그렇게 된다면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전 때문에 이걸 사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둬도 좋은 주식에 원전이 붙으면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정말 높은 기술력,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리선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정현아 앵커가 어떤 뭘 짓는데 네. 발주를 주는 입장이다라고 보면 대한전선과 A 업체가 있으면 어디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저는 업력이 좀 오래된 업체.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비교 우위다라는 거죠. 네. 대한전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업력 상당히 높고 기술력이 평가가 됐다라면 괜히 다른 거 했다가 이게 무서운 게 뭐죠? 합선에 대한 화제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게 사소한 거지만 엄청난 이게 결과치가 달라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로 되게 된다면 이게 오래 업력이 오래됐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 원전이라는 키워드로 올랐다. 이거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원전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 업력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지. 제가 돌려 여쭤볼게요. 예. 대한전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매력적이다라고 보십니까? 정연 아나운서의 한 두 배 정도 매력은 있다. 매력 만땅이네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정연 아나운서의 기준은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만땅이신 분들도 있고 에이 별거 아니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100%입니다 이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지금 미국이 정전이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가 안 나와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설비가 워낙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케인즈원들이 많은데 케인즈학파는 결국 정부의 어떤 그 투자 이런 걸 독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과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미국이 그 많은 설비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처럼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호기를 잡은 거죠. 굳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노후화된 설비를 새롭게 바꿈으로써 미국 경제를 살리자라고 본다면 분명 우리나라 뭐 강관 업체라든지 전선 업체 이런 것들이 비교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들의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갖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한전선 인프라 투자 이슈는 또 중기적인 모멘텀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만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혹시나 네. 우리나라 말이 순우리말이 아닐까 봐 제가 갑자기 말해놓고 불안해했거든요. 검사했거든요. 네. 다행히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휘발유나 가스 따위 연료가 가득한 상태를 속되게 이르는 말. 그 속되게 있는 말인데 정연 아나운서의 매력도 무슨 상관 있죠? 뭐 100%라는 거를 돌려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예. 그래도 창수자님이 그 모멘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네.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박은요? 이 SKC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동박은요? 동박인데 네. 그래서 그 질문입니까? 아니요, 더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아니 유독 네. 그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뭐 소재 부품 장비 단 차례씩 시세가 나왔지만 SKC도 물론 그랬어요. 근데 동박은 뭔가 모멘텀이 강하지 않아서 항상 저평가 종목으로 거론되거든요. 이 저평가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연 아나운서가 예쁘다 안 예쁘다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하나는 정연 아나운서가 창진 아나운서보다 예쁘다 안 예쁘다도 하나의 평가 방법이죠.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그렇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동박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절대평가는 아니고요. 다른 어떤 2차 전지 소재 업체에 비해서는 저평가다. 이런 개념으로 PR이 평균 30배가 넘어요. 근데 다른 쪽으로 한 40배 되다 보니까 30배니까 저평가됐다라는 거죠. 40배에 비해서 30배면 저평가지만 30배만 놓고 보면 저평가 아닐 수도 있네. 이런 느낌들이 충분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되고 특히 동박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막을 얇게 만드는 어떤 기술이긴 합니다만 중국도 이건 쉽게 지금 중국에서 물량 뛰기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응급제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기술력에 대한 어떤 평준화 그리고 동박 업체 같은 게 우리나라 몇 개 안 되고 글로벌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장도 당연히 커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배터리 2차 전지 시장이 커져간다라면 이 시장도 당연히 커져가는 건데 저평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죠. 30배냐 40배냐 평가하셔야 되지만 시장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쪽에 있어서 동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다. 저평가됐다 그래서 다른 거 전해지 살려다가 동박 사실 필요는 굳이 없지만 동박만 놓고 본다라면 새로운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여기에 일진 머티리얼즈 또 이슈까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잠깐 설명드리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나빠서 일진 그룹에서 내놓는 게 아니라 일진 그룹 자체가 지주회사로 가기 싫어서 그냥 대주주께서 나 조용히 살 테니 그냥 나 건들지 마 이런 개념에서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만약에 다른 이차전지 소재 업체가 가져간다라면 이제 2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지주회사 들은 거. 2년 내에 다른 업체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가져간다라면
동북아 재편도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트리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저평가라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두 개로 좀 나눠봤을 때 맞기도 하지만 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라고 네. 해주셨고요. SKC 1분기가 처음으로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2분기에는 조금 감익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네. 투자 아이디어를 잘 가지셔야 돼요. 잘 나가다가 잠깐 못 나간대. 그러면 이때 집중해서 봐야죠. 왜 잠깐 무슨 일이야? 이게 만약에 잘 나가던 게 오히려 일시적이고 못 나가는 게 이제 평준화다라고 하면 이 주식 팔아야죠. 근데 잘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잠깐 쉬어가는 정도라면 땡큐죠.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후자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공장을 지금 이제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신규 공장 가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뭐 문제점들이 좀 있죠. 모든 거 새롭게 우리가 있잖아요. 새 신발을 신으면 발이 좀 아프잖아요. 네. 그게 적응이 되고 나면 새 신발이 오히려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 신발을 우리가 내 발에 맞추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당연히 일시적인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 접근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SK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진에 대한 어떤 인수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건 물론 아직까지 뇌피셜에 불과합니다만 네. 충분히 SK그룹이 지금 뭐 다양한 부분에 특히 2차 전지에 전력을 전심으로 쏟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SKC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가져온다? 이거는 정말 다른 업체들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된다고. 독점적인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건 내피셜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지 SK그룹 내에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조금 중요하고 SKC는 옛날 SKC가 뭔지 아시나요? 비디오 보셨나? 아, 뭐 선경에 이게 모태예요. 네. 얘네가 모태이기 때문에 얘네 SK 그룹에서는 SKC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SK 그룹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SK 그룹의 지원 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외 생산기지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SKC의 동박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의 쓰임새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소재, 특히나 양극재주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SKC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전 꾸준히 모아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 네. 내가 먹고 싶어서 밥을 시켰는데 저쪽에서 먹고 싶은 게 좀 먹고 싶어. 짜장면 짬뽕과 같은 경우겠죠. 짜장면 먹으면 짬뽕을 먹고 싶고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가 만약에 동박을 샀는데 전해질이 두 배 올라가고 동박이 30% 올라갔다 그래서 배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고 이게 또 언젠가는 또 앞질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배합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 저는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잘 차려진 한정식 것 같다.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 드셔야지 이걸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먹은다고 저게 맛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해서는 주식으로 돈 벌기는 어렵다. 정현아운서가 한정식 가면 뭘 먹을까요? 저는 뭐 다 먹죠 뭐. 네. 아 우리 차윤수장님은 예시를 주로 정연 저를 이제 빗대서 예시를 드시거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잖아요. 먹을 거로. 그렇죠. 더군다나. 네. 네, 쉽게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SKC 꾸준히 모아가자.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 가격은 15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겠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 끝났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인데요. 뭐 최근에 리오프닝 주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시동을 걸었던 게 카지노주인데 네. 이 카지노주가 움직이는 걸 보고 리오프닝에서 이제 정말 저점을 다 다졌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카지노라는 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내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 원래 24시간 가동하다가 네. 지금 뭐 8시간인가 가동하다가 이제 12시간을 늘리고 점점 시간을 늘려간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 가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파라다이스나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못 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갔다 오면 격리가 면제가 되죠.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밖에 못 나오죠. 일본도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다행스럽게도 일본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 왔다 일본으로 들어갔을 때 격리 면제를 이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외국 카지노 같은 경우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준비된 거예요. 그렇지만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문제점이 뭐냐면 밖에 남의 나라 가서 코로나 걸리는 겁니다. 안 걸린다는 보장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코로나 안 걸린다는 보장 없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우리나라 못 들어옵니다.
코로나 걸렸는데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돌아다니게 하나요? 그러면 내 돈 가지고 어디서든 2주간 격리를 스스로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지금 전 아나운서가 단지 2박 3일로 일본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들어오면 2주 동안 방송 못하죠. 그렇죠. 그럼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나가겠습니까?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기반은 다 만들어놨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좀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인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반기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코로나가 얼마만큼 조금 잦아드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각 나라만의 문이 열리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문이 열린 정도지 활짝 열리면서 이전 수준까지 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비행기도 밤 비행기는 또 잘 안 뜨게 된대요. 그땐 방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금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아니 근데 나가고는 싶은데 표를 찾아보니까 워낙 비행기 노선이 몇 개 없어서 네. 기존에 한 150만 원 하던 게 최근에는 뭐 200, 3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죠. 되더라고요. 나는 이 시간에 이 비행기를 타고 싶은데 네. 그걸 모아보니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10명밖에 안 되더라. 차라리 비행기를 안 띄우면 된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왜 비행기를 안 열어주느냐인데 항공사 입장에서 야 10명 타는데 비행기를 왜 띄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리오프닝이 확실히 개화됐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데 일단 6월 1일부터 제주 국제공항과 강원 양양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제도가 네. 이제 무사증 입국이 재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그렇죠. 그럼 이들이 와서 숙박하고 카지노를 가게 된다면 이런 사업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말한 법적인 조치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놔야 한두 명씩 들어와 보고 그렇죠. 조치해드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일단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제주도에다가 카지노를 언제 오픈했는지 아십니까? 2020년 상반기. 하필 딱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 한류 관계를 몇 년 동안 준비했다가 네. 딱 여는 게 2020년 상반기.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제주도 중문단지를 안 가봤는데 제주도 중문단지 가면 하이아트가 제일 밑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롯데가 뒤늦게 이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이아트를 롯데가 지금 위탁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게 롯데관광개발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쪽에 객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니까 객실 가동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은 그 리포트 저희 오늘 봤는데 굉장히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일단 6월부터 빗장 열고 맞아요. 일본인들이 만약에 오고 싶으면 우리나라 제주도 왔다가도 일본 내 경기가 면제되니까 법적인 건 다 풀어놨습니다. 결국 일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카지노에서 돈 쓰고 롯데호텔에서 자고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뭡니까? 롯데거든요. 우리나라 여기 그 소공동 롯데도 일본 관광객들이 거의 7, 80%예요. 거기는 중국 관광객들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오면 롯데라는 명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롯데 관광개발을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IBK 투자증권인가 리포트가 네.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손님 맞이가 끝났다라는 그 타이틀과 함께 6월부터 더 나아지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혹은 만약에 카지노가 다시 또 성황리를 보이게 된다면은 먼저 움직였던 강원랜드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 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지노주 롯데 관광개발 투자 의견 주시죠. 저는 강원랜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롯데 관광개발이 신규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손님 맞을 준비는 다 해놨고 파라다이스나 그런 거 어떤 거보다도 롯데 카지노에 이게 신규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좀 기대를 좀 갖고 싶습니다. 신규라는 것에 프리미엄을 주셨네요. 그렇죠. 네, 신규 카지노 기대, 롯데 관광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다뤄봤고요. 오늘 찬수 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세 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